먹겠다 이거. 문하여 썰어! 오! 나시골에 먹을 거? 넌 뭐 먹을래? 잠깐만. 뭐야? 쪼! 아! 이거 뭐야? 코널리! 박수는 치고 있지만 속으로 원망하겠지? 와. 야, 이거는 뒤가 순간적으로 뻥 하고 열렸어요. 와, 수비 아이 뭐야? 패스 좋았는데. 저 나다니엘 필립스가 그래 좀 불안하다. 발이 좀 느리구나. 졸라 꼭대까지 올라간 거야. 진짜 난 진짜 해킬 때면서 갑자기 이 새끼들 정신 못 차린 새끼들 말이야. 니들이 야! 앉아. 일어서. 거기서? 아니, 거기서. 미쳤다. 왔는데. 어! 아니야. 찍었어! 아니가 아니야가 아니에요. 내코 내코 내코. 아, 이거는 파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 파울이야. 아, 파울이에요. 이런 게 수비 불안이 아닌가? 딴 게 수비 불안이 아니야. 이런 게 경험이 부족하면 많이 안 뛰던 선수가 지금 리버풀 잘 버텼거든요, 그동안 솔직히. 아! 이게 진짜 사랑합니다. 절체절명의 기회인데 이거 들어갔으면 브라이튼이 경기를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으로 좀 풀어갈 수 있었을 텐데. 야, 리버풀이 이거는 넣어줬어야죠. 네코 윌리엄스도 마찬가지로 아직 유마오 이거 여기서 살라가 끝내나요? 들어가! 아, 이런 게 이제 팀의 퀄리티 차이죠. 저 밑에 선수 봐. 근데 이거 한번 근데 이거 옵사이드 같은데? 거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옵사이드 같은데? 야, 이거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옵사이드 같아. 오빈 것 같아요. 오빈 것 같아. 옵사이드. 디시전 노 골. 네, 리버풀과 브라이튼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스코어는 0-0인데요. 아, 경기가 뭐 좀 산만했어요. 그랬죠. 네. 한 15분 정도까지는 야, 그래도 이 부상자가 많더라도 리버풀이 역시 리버풀은 리버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뒷공간에 대한 공략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고 수비진에 대한 불안감이 그러니까 브라이튼도 한번 본 것 같아. 쓱 봤는데 뭐야? 이러고 나서 그때부터는 브라이튼의 뒷공간을 노리는 공격도 제법 적중을 하면서 리버풀도 경기하는 게 수월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의 오른쪽 풀백과 중앙 수비수 이 두 명의 선수가 이제 많이 뛰던 선수들이 아닌데 여기서 바로 구멍이 생겼습니다. 네. 필립스도 좀 발이 느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공간에 대한 부담감을 노출했었고요. 그리고 PK가 나왔잖아요. 두 번의 서로 이제 아쉬운 기회들이 있었죠. 네코 윌리엄스가 코널리를 수비하는 과정에서 이건 명백하게 PK였습니다. 그리고 코널리가 PK를 찾는데 우리가 중계 중이겠지만 어떤 알리송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구속으로 잘 차보려고 하다가 그냥 실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살렸죠. 네, 리버풀. 리버풀이 살아난 느낌이었고 얼마 되지 않아서 리버풀의 공격이 좀 무딘가?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순간적으로 뒷공간에서 넘어오는 패스를 받아서 살라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오프사이드가 나왔죠. 이거는 그 또 PL 특유의 캐드질을 했는데 캐드하기 전에도 보니까 약간 앞서 있나?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둘 다 좋은 기회 한 번씩을 놓쳤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네코 윌리엄스와 나다니엘 필립스 두 명의 그러니까 수비 네 명 중에 오른쪽에 위치한 두 명이 불안함이 좀 있고 중원에서 바이날둠이 이 후방 빌드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와서 그 자리를 또 미나미노가 같이 채워주게 있는데 일부러 미나미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미나미노는 여전히 조금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테크닉은 이 선수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꼭 마음에 드는 어떤 이 경기력은 아니었다. 근데 그거는 사실 리버풀이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버풀이 지금 이 정도로 스쿼드에 부상 자원들과 이탈 자원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정말 잘 버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아틀란타전에 이제 좀 패배를 했습니다만 이 경기도 쉽지 않은 경기가 전반전에 펼쳐지고 있다. 오늘 경기를 봤을 때 리버풀 괜찮네. 와, 그래도 1.5군 2군이 나와도 이 정도로 안정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챔스도 그랬고 이번 리그 경기 전반전까지의 모습만 봤을 때는 시작되나? 이 불안감이.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 법한 그런 장면이었고 저는 오늘처럼 그 알리송이 바쁜 모습 정신없는 모습 처음 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계속 나와서 수비에 기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나왔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실축을 했던 무페이가
급 실축한 이후에 곧바로 부상으로 교체로 빠졌어요. 그러면서 트로사르가 나갔는데 그 부분인데 트로사르도 사실 굉장히 위협적인 또 공격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 후반전에 들어가서도 리버풀은 지속적으로 본인들의 뒷공간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브라이튼은 그 공간을 좀 파고 들려고 하겠죠. 예, 그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파비뉴와 알리송 덕에 이 정도 버티고 있는 거다. 리버풀은 그 둘이 좀 잘해주고 있다. 네. 그러나 나머지 둘은 좀 불안하다. 후반전 불안합니다. 사실.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사실 채팅창에도 나왔는데 예상이 불가능한 그런 전반전의 내용이었습니다. 저 19땡 하나만 하고 오겠습니다. 이게 추나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나가라고 해서 안 나갑니다. 자연스럽게 나갔을 때 골 들어가면 추나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나갔는데 만약에 이번에도 골 들어갔다. 계속 나가 하지 마세요. 이거 좋다. 와. 아, 좋다 진짜. 그리고 주원이 형 나가서 골 들어갔고요. 진짜 들어갔어? 진짜 들어갔어. 날라나. 뭐야? 똥인가? 흥이모빅님 그냥 교체했어. 3,900원 감사합니다. 날라나 시즌 1호 급동. 밀러 햄스트링. 헐. 허벅지 만져요. 어떻게 부상이 겹쳐도 이런 식으로 겹치냐. 밀러는 더군다나 미드필더랑 풀백이랑 뭐 좌우까지 다 볼 수 있는 선수라 되게 중요한 자원인데 핸도 오른발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와! 끝났다. 오비인데? 오비야. 와. 아까 그 장면 차인 거. 아, PK야. 찍었다. 이거 찍는 게 맞네. 네. 파스칼 크로스? 설마! 아, 클럽은 지금 넋이 나갔어요, 이건. 네, 브라이튼의 리버풀 경기가 끝났습니다. 경기 결과 1-1입니다. 아, 리버풀 입장에서는 출혈이 또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끝나고 나서 소식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승점도 2점을 날려버렸고 다 이긴 경기. 그리고 밀러도 지금 허벅지에 아이싱을 하면서 지금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네. 후반에 경기 양상이 전체적으로 어떤 팀이 완벽하게 뭐 주도한다기보다는 둘 다 뭐 나름의 공격을 하려고 하긴 했습니다만 호각 정도라고 보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리버풀이 주도하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브라이튼이 완전히 어떤 그 주도권을 가지지도 못했고 그 와중에 조타가 득점을 해냈습니다. 조타는 본인의 능력을 이용해서 득점을 했고 그 사이에 이제 그게 있었죠. 그 이후에 살라와 마네를 교체하는 장면에서 살라가 좀 짜증이 맞아요. 나네요. 그런 장면도 있었고 네. 다만 후반전에 리버풀이 좋아졌던 건 분명히 이 헨더슨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헨도가 들어가고 네코 윌리엄스가 빠지면서 밀러를 오른쪽 풀백으로 빼고 중앙에 헨더슨이 들어가면서 중원의 지배력은 점차 리버풀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어. 그리고 득점도 나왔고 그러나 잠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커티스 존스가 밀러랑 바뀌었는데 밀러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리버풀은 지금 풀백을 대신 서줄 수 있는 선수조차도 없어졌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부상의 정도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특히나 밀러는 중앙 왼쪽 풀백, 오른쪽 풀백 뭐 다 백업이 가능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부상당했다는 거는 클럽 입장에서는 너무나 출혈이 크고 지금 브라이튼에서는 랄라나가 교체로 코널리와 교체가 돼서 들어갔는데 얼마 안 돼서 또 빠져나왔어요. 한 10분도 안 돼서 부상인 것 같아요. 부상이었던 것 네,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냥 뛰어들어가길래 네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뭐 옵사이드 몇 번 또 뭐 캔슬되고 이런 장면들이 나왔었는데 마네가 골망을 흔들었는데 옵사이드를 캔슬이 네. 됐고 마지막에 PK 장면 그러니까 파스칼 그로스가 득점하는 그 장면에서는 웰백이 공을 먼저 터치를 했고 로버트슨이 그걸 수비하는 과정에서 웰백의 팔을 웰백의 다리를 발을 쳤죠.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결국엔 PK가 나왔고 득점도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 장면에서는 PK가 맞아요. 예, 맞는데 예, 뭐 리버풀 입장에서는 운이 좀 없었죠. 뭐 로버트슨이 이제 뭐 거친 그런 어떤 의도가 있어서 했던 파울도 아니었었고 네. 근데 쉽게 걷어낼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웰백이 센스 있게 발을 먼저 뻗었었고 그러니까 로버트슨이 볼을 건들지 못하면서 결국 로버트슨의 발을 찬 골이 됐거든요. 이거는 PK를 온필드 모니터가 좀 줄 수 있다 충분히 네, 라고 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클럽 감독 입장에서는 심판 판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운 어떤 모습도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리버풀의 팀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었다. 공격에서 물론 좋다가 한 골 넣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사실 이 전반전에 브라이튼이 먼저 득점을 했더라면 오늘 경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리버풀 위기다.
예,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부상을 당하면 위기가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지. 지금까지 어떻게 잘 버틴 거야. 근데 이제 그 어떤 그 임계치를 넘어간 거죠. 기본적으로 백포 라인에서 제대로 그 온전히 정말 담백하게 그 자리에서 쓰고 있는 선수는 로버트스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아니면 다른 선수들은 그 자리에 설 수 있지만 경기를 뛴 지 얼마 되지 않는 선수들. 본래 자원이 아니거나 유스거나. 파비니도 사실 중앙 수비수에서 굉장히 잘해주고 있지만 그렇죠. 사실 이 선수는 그 앞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금 땜빵 메꾸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경기가 뭐 이렇게 유리하게 풀려가고 슈팅 숫자도 지금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데 브라이튼이 더 막판에 네. 많이 가져갈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었고 아 리버풀은 어떻게 보면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용하다. 근데 지금 밀러까지 부상당한 거는 이거는 진짜 좀 요즘 표현으로 진짜 선 넘은 거지 이게. 야 이거 뭐 클럽을 어떻게 팀 운영하라고. 네. 네. 그래서 뭐 미나미노가 뭐 좀 투입되긴 했는데 그렇게 뭐 임팩트 있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뭐 그런 모습도 뭐 아니었고 엄청 못했고 막 이런 건 아닌데 근데 이 정도는 좀 부족하죠. 근데 이렇게 된다면은 더 그 불안한 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런 거죠. 많은 부산 선수가 나오면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건강한 선수들도 결국 과부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악순환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 선수들도 또 부상당할 가능성이 이렇게 어려운 거지. 일정 속에서 계속 경기를 뛰다 보면 또 부상 위험에 노출돼 있고 왜 오른쪽 무릎 부상 당하면 네. 왼쪽 무릎이 휘휘 가다 보니까 왼쪽도 또 당하고 그런 그렇죠.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이 리버풀을 더더욱더 좀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와 리버풀 좀 안쓰럽네요. 네. 이건 진짜 좀 안쓰럽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브라이튼도 뭐 포기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결국 어려운 팀을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냈다. 이거는 뭐 브라이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성과를 거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걱정이 되고 뭐 클럽이 어떤 식으로 이 지금 위기를 좀 타개해 나갈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상당한 선수들은 뭐 다른 거 뭐 누구를 응원하고 이런 거 말고 떠나서 부상 선수는 돌아와야죠. 네. 그러길 바라겠습니다.